오늘장 진단키트 관련주가 강세다. 코로나19 진단키트 대세로 등극한 시젠, 그리고 무증상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한 수젠텍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시젠과 수젠텍 투자 전망과 전략을 자세히 비교 진단해본다. 더불어 저평가됐던 진단키트 시장까지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정부의 추경이라든가 정책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주를 봐야 될까라는 질문에요. 아니, 오히려 그에 대해서는 현금화 전략을 세우는 게 낫고, 만약 이 코로나19 관련 수혜주를 찾는다면은 진단키트, 또 치료제와 관련해서 주목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의견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침 핫한 두 종목, 수젠텍 그리고 시젠에 대해서 한번 비교하면서 진단키트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메리츠증권 도고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핫해요. 그래서 종목 토론실도 제가 먼저 들어가 봤는데 막 서로 뭐 자기의 종목이 좋다 뭐 이렇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죠.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진단키트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세계 300개국 여러 글로벌 나라에서 우리에게 진단키트를 보내달라 SOS를 청하고 있고, 미국 백악관도 검사키트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최근 유럽에서의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키트 수를 생각해보자면은 관련 종목들 안 오를 수가 없겠다라는 데는 동의하고 계세요. 근데 뒷장 보면요. 시젠과 수젠텍 그리고 다른 진단키트로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수젠텍과 시젠의 차이가 뭐냐. 수젠텍은 10분 만에 진단이 된다는데 시젠 너네는 무슨 장점이 있어? 라는 말에 수젠텍은 허가받았니? 시젠은 우리 유럽 인증 받았어? 라고 반박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에 대해서 또다시 수젠텍은 10분의 신속 진단 그리고 면역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젠텍이 최고야 라고 의견이 좀 나뉘어지고 있는데 우리 이권희 차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오늘장 진단키트가 강세를 보인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네. 일단 네. 뭐 강세 보인 이유로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 코로나19가 그저 지난주,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중국, 뭐 지난달은 중국, 그 다음에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큰 문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제가 우려했던 바가 결국에는 이제 뭐 펼쳐지고 있는데 미국이라든지 특히 이제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를 기준으로 확진자가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일단은 전 세계가 일단 조금 움츠러드는 뭐 이란도 마찬가지고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각국의 이제 지역마다 뭐 이란이라든지 뭐 이탈리아라든지 그다음에 뭐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가 계속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고 클러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두려움과 진단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더 중요한 건 국내 이제 진단 능력이 지금 이번에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또 본의 아니게. 하루에 한 만 명 이상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다. 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 진단 관련된 업체들도 많고 진단 시약을 빨리 개발해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식약처에서 발 빠르게 허가를 계속 내주면서 지금 종류도 되게 다양하죠. 다양한 이제 진단 업체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오늘도 이제 수젠텍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이제 진단 우수성이 입증되고 전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쪽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뭐 증폭된 게 아닌가. 예,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의 트리거는 이제 수젠텍과 시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서 확실한 대박주를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오늘 상한가로 먼저 올라갔던 수젠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시젠텍 짚어볼 텐데 시젠은요. 진단키트를 먼저 유럽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시젠을 사시려는 투자자분들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 장점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시젠은 네. 뭐 예전부터 주목받았던 종목이죠. 사실은 지금 송파구 석촌호수 옆에 있는 회사고요. 아, 네. 네. 그 공장이 따로 없고 그 건물 시젠 건물이 굉장히 큰 건물이 있습니다. 방이동 목자골목 입구에 네. 예, 그 건물 자체가 이제 시젠 건물이고 그 안에 공장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사실은 이게 투자 설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게 특징인 게 진단업체들의 특징인데 네네. 일단은 뭐 시젠은 원래 분자 진단 관련돼서 굉장히 우수한 업체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국내에서도 가장 유일하게 뭐 예전에는 이제 상장 당시에는 주목을 받았던 업체고 시가총액도 생각보다 큽니다. 뭐 보면
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이제 오늘 이제 많이 올라서 1조 2,600억 정도 되는데, 한 1조 때는 계속 유지했던, 9천억에서 1조 정도 유지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주목받았던 것 PT, PCR 방식으로 이제 진단하는 방식인데, 결국에는 이제 특정 유전자, 이제 코로나19에 관련된 유전자와 관련된 것들을 증폭시켜서 빨리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쪽 분야의 뭐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는 거고요. 지금 대부분 이제 그 진단업체들을 보면 이런 PCR 방식이랑 그 다음에 항체 항원 방식을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방식 중에 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자 진단에 원래 진단 관련돼서는 굉장히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는 지금 해외 30여 국에서 지금 뭐 갑자기 러브콜이 계속 오고 있다. 뭐, 근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결국에는 유럽 인증을 받았다는 거죠, 미리. 지난달 7월, 그러니까 2월 7일 날 이미 유럽에서, 유럽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인증을 받은 어떤 약이든지 간에 뭐 진단키트 의료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회사들 위주로 해서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증을 통해서 국가들은 계속 이제 수요가 생길, 지금 갑자기 폭발적으로 유럽에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금 이 시즌 내부도 거의 네. 뭐 100% 풀가동 24시간 돌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그런 주문 폭주 관련돼서 얘기가 기사화되고 하면서 사실 시젠도 장중에 이제 지금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네. 진입하는 걸로 보고 그렇게 수요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진단키트 뭐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젠의 가장 큰 강점은요. 유럽에서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 봤거든요. 실제로 지금 해외 각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나요? 예, 지금 일단 하고 있고요. 네. 이미 뭐 프랑스라든지 뭐 이탈리아 쪽에 지금 뭐 이미 나가고 있는 물량이 나가고 있고요. 네. 거의 이제 생산 물량의 거의 절반 정도는 지금 수출이 되고 있다. 절반 정도네요. 예, 국내에서도 지금 거의 뭐 절반 정도를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국내와 국내 국외 할 거 없이 지금 시젠의 물량을 지금 풀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연합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주로 세도를 하고 있고, 뭐, 이제 번외적으로 이제 좀 이따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지만, 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중동 쪽에 이제 진출을 했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오늘 수젠텍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뉴스가 나온 거고, 지금 일단 판매가 주로 많이 되고 있는 거는 시젠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시가총액도 좀 크고, 회사가 돈을 원래 최근에 또 이제 4분기 실적이 좀 돌아섰죠. 네. 그래서 작년부터 실적이 좀 돌아서면서 관심을 받았던 시젠이 엄청난 그 매물대에 있었다가 지금 갑자기 이런 뉴스 때문에 트리거로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시젠도 지금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48,350원에 안착이 되어 있는데 이보다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수젠텍을 한번 또 시선을 돌려볼게요. 수젠텍은 후발 주자긴 한데 이 역시도 장점이 있어요. 무증상인데도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다라는 거에 초점 맞추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일단은 네. 방식이 좀 다르고요. 이제 유전자를 분석해서 이제 확대하는 기술이 아니라 네. 피 검사를 하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뭐 당뇨 같은 거 검사할 때 손끝에 피를 뭐 한두 방울 채취해서 이제 당수치를 재는 것처럼 네. 이제 이 피를 살짝 끝에 내서 그걸 가지고 한 손끝에서 한 두 시간 내에 이제 그 반응을 보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증상이 없더라도 피에는 그런 거 남아 있다.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걸 기술로 이제 뭐 새로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수젠텍은 뭐 지금 시가총액이 시젠이랑 사실은 좀 비교가 안 되죠. 뭐 그렇죠.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1,300억 되고 예전에 상장 당시에 또 주목을 좀 많이 받았던 업체입니다. 뭐 코넥스에 있다가 코스닥으로 다시 들어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최고가가 한 18,000원대 정도에 있었다가 지금 오히려 상장 후에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항체 방식 검사로서 이게 무증상까지 감염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이게 뭐 허가도 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직 정확도도 예. 안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좀 긴급으로 이제 허가를 받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단 키트가 다양화된다는 거는 사실 좋은 일이죠. 처음에는 이제 뭐 오래 걸리던 게 하루 만에 된다라고 해서 또 그 이제 사실은 비상장 업체 하나가 납품을 했었고 그 뒤로는 또 계속 6시간, 뭐 3시간, 이제 10분, 20분이면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뭐 뉴스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대박주를 이제 궁금하실 테니까 저희가 선정을 해볼게요. 시젠이냐, 수젠텍이냐, 차장님의 선택은 무엇인가?
일단은 네. 길게 중장기적으로 보든 뭐 기업 내용을 좀 분석해 봐도 물론 수젠텍이 굉장히 좀 기술력도 있고 저도 비상장 때부터 봤던 종목이어서 그러세요? 예, 네. 굉장히 좀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긴 한데 저도 오늘 뭐 개인적으로 수젠텍을 매도를 했는데 예, 갖고 있다가 네. 예. 축하드려요. 예, 일단은 시제는 시젠을 전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네. 예, 손님한테 고객한테 추천을 한다면 시젠을 저 추천을 해드릴 것 같고요. 이유는요? 일단은 기업의 연역이라든지 뭐 그 이런 역사가 좀 깊은 회사고 기술력도 크고 조금 더 기술적인 예, 면에서 안정적이다. 예, 훨씬 더 기업이 안정화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부터 이제 기존 사업도 좀 좋아지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은 이제 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자를 예상하더라도 일단은 이거에 집중하겠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진단키트에 좀 기업 역량을 좀 집중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거 유럽 수출을 계기로 해서 시즌에 대한 국내외적으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부분에서는 향후에 시즌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다. 아주 좋은 PR을 한 기회가 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유망 종목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수젠텍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막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수젠텍도 여러 가지 진단 키트를 많이 만들죠. 뭐 임신 진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드는데 일단 수젠텍은 정확도와 예 결국에는 이제 그 간단한 거 이런 네네. 것들을 위주로 이제 많이 만드는데 향후에 매출 추세를 좀 파악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둘 중에 지금 하나를 고르자면 시젠이다라고 꼽아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진단 키트 오늘도 뜨거워지기 때문에 지금 살까 월요일에 살까 고민하실 것 같아요. 투자 전략 간략하게 들어보죠. 일단은 지금 항상 예전에 그 교육주 관련된 온라인 교육주 관련돼서도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예, 그때도 아이스크림 에듀였죠. 맞아요. 예. 빠지면 사시라고 만 원대까지 빠지면 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거기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죠. 결국에 이제 급하게 올라간 것들은 또 급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스크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면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진단 관련된 업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돌아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진단 관련 주식들이 지금 이번에 1차 상승을 했다라고 봤을 때 한 번 더 눌림목이 올 때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이게 조금은 뭐 우리나라는 좀 진정되더라도 해외에서 좀 장기화 우려가 조금 더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관련돼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일단 눌림목을 좀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뭐 이거 외에도 관련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양봉이 나와서 급하게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얼마나 더 싸게 살 수 있느냐를 좀 노리시는 게 조정시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젠텍 그리고 시젠 그 VS의 승자는요. 시젠이었고요. 투자 전략도 참고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원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